자, 이것도 이제 윗등보다는 살짝 이제 중앙 가운데 쪽인데 일어날 때 가슴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. 확실히 이완해주고 내려갈 때. 끝까지. 자, 내려갈 때는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주는 거예요. 그래야지 등이 펴지니까. 끝까지 빵! 가슴을 왜 들겠어? 수축하려고 드는 거잖아. 하나 빼고 해. 자, 이거는 이제 소원근과 극하근의 분리. 소원근하고 극하근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? 도깨비 눈이 생기죠. 등에 데브스 아이라고 해서 도깨비 눈을 만드는 데는 이 시티드 로우로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줘야 돼요. 옆구리 밖으로 떨어지면 안 돼. 지금. 그리고 가슴 아래쪽으로.
자, 바로 가자. 시간이 너무 없다. 팔꿈치 더 붙여야 돼. 그렇지. 이게 각도가 살짝 말이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거야. 더 끝까지. 너무 눕는다. 눕지 말고. 가슴 앞으로 주고. 받아. 너무 누웠어. 팔꿈치 모아. 까지. 끝까지. 받아. 오케이. 자, 당길 때 너무 누워버리면 안 돼요. 오히려 앞으로 줄라 그래야지, 이런 식으로. 앞에서만. 봐봐, 여길 가야지, 여기 와. 끝까지. 너무 눕는다. 팔꿈치 더 모아서. 오케이. 그렇지, 더 끝까지. 가슴 들고. 하나 더. 오케이.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땀이 이렇게 나야 되거든.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, 이거 마이크 젖을까봐 덜 하는 거야, 지금. 이거. 마이크 다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고장낼까봐. 내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무리 방수 효과가 좋다는 그 이어폰도 다 고장내버렸잖아. 내가 참 다 고장나. 100m 방수라는데도 다 좋고 다 고장내버리잖아. 내 땀으로. 하나, 둘. 오케이. 가벼워요, 케이블은. 가지. 하나, 둘. 옆에 것도.
상체 많이 숙이고. 그렇지. 팔꿈치 더 빼고. 한 장 더. 끝까지.